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급강하. 막급 추워졌다, 그죠? 날씨가 이렇게 따뜻하냐고, 봄날 같다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또 비가 계속 오고, 또 완전히 급강하. 아, 영하 6도, 7도를 찍는 남부지방입니다. 저기 위에 북부지방은, 중북부지방은 더 많이 춥겠죠. 그나마 이렇게 햇살이 따뜻하게 비춰드니까, 그나마, 좀덜 추위를 좀덜 느껴지는 그런 느낌인데요. 베란다라 이러겠죠. 햇살이 들어와서 좀 따뜻하기도 하고요. 지금 한낮에는 그래도 조금 나은데, 바람 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이 다육이들은 조금 추워도 그냥 잘 견디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겨울에 더 싱싱해 보이는 이 방울복랑금 제가 커팅해서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나 요런 작은 아이들 자구 키우는 요런 작은 아이들 여기 방울복랑금 자구 다는 거 보세요. 요 작은 콩부대들에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너무 사랑스럽게 잘 자라고 있어요. 우리 제이드 스타금도 요 원래 제가 키우고 있던 방울복랑금인데 핸드폰 떨어뜨려서 이렇게 부러뜨려 가지고 강제적 심이 됐지만 이렇게 잘 견뎌주고 있습니다. 이 겨울에 더 이뻐지고 또더 강하게 잘 지내는 아이들이 이렇게 다육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또 식물들을 포기 못하잖아요. 식물과 다육을 함께 키우다 보니까 온도 저질이 조금 더 까탈스럽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제 우선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더 약한 아이들에게 온도를 맞춰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다육이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이쁨을 덜 이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뭐이 정도면 괜찮다 하면서 식물과 꽃을 같이 키우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이 삭소름들이 추위에 참 약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추위 덜 타는 곳에 약간 위쪽이 좀 따뜻하거든요. 아래쪽보다 베란다가 얘가 키가 있기도 하지만 베란다나 이 실내 자체가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바닥 쪽보다는 위쪽이 더 따뜻하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배치를 해서 키우고 있고요. 이제 베란다 안쪽으로 또 이렇게 걸어서 키우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야 키우고 있는 저기 타이끈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키우기도 하고요. 참 식물 키우다 보니까 베란다가 주렁주렁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식물이 좋고 또 이렇게 키우는 게 식물 만지는 게 너무 행복한 일인걸요. 이거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쁜지. 또 제가 서론이 길었다 그죠? 작년에 제가 크리스마스 로즈를 분갈이 해주고 여름 내내 놔뒀다가 보니까 분이 꽉 찼더라고요. 요것은 일전에 구입한 겹 크리스마스 로즈예요. 겹도 이쁘죠. 벚꽃도 이쁘지만 얘들이 꽃이 굉장히 오래 가요. 더군다나 겨울에 추울 때에 이렇게 꽃을 피워주니까 더 사랑스럽고 또 인기가 많고 그만큼 또 가격도 사악한데요. 요 아이는 요 10cm, 12cm 슬립분에 심어진 아이인데요. 요 아이가 19,000원입니다. 19,000원이면 가격이 괜찮은 거거든요. 보통 쪽 요보다 조금 더 크면은 뭐 4만 원씩 뭐 이렇게 5만 원씩 이렇게 합니다. 겹은 또 겹인데도 불구하고 요 가격이 착한 면이 있어요. 또 추위에 노지 월동도 되는 아이라 작년에 키웠던 아이는 제가 꺼내서 노지에 심어 놨거든요. 지금 보면 싱싱하게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노지에 있으면 아무래도 꽃 피우는 게좀 늦어요. 그러면 초봄쯤에 꽃을 보여줄 걸로 예상합니다. 이 크리스마스 로즈는 원산지가 유럽 쪽이에요. 또 다년생이고 또 노지 월동도 되고 또이 아이는 아주 뭐 그냥 완전 땡볕보다는 약간 방그늘 정도에서 그런 잘 자라기고요. 또막 크게 까탈 제가 키워 보니까 그렇게 까탈스럽지 않는 것 같아요. 흙은 뭐그 완전 포실포실한 흙보다는 약간 보습력이 있는 물을 품어주는 그런 방그늘 식물들이 그러잖아요. 그때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아이고요. 꽃도 이쁘고 또 겨울에 또 노지 월동이 된다니까 더 인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흙을 전에 산에서 퍼놨던 흙을 제가 산에 막 가서 퍼왔잖아요. 뒷산에.
보았던 흙을 제가 뭐이 산흙은 밭흙도 뭐 제가 노지에서 병갈이 할 때는 거의 밭흙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산흙은 이제 여기 또뭐 토양 그대로잖아요. 자연 그대로라 혹시 모를 뭐 해충이 따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토지 살충제 그런 게 있어요. 그걸 살짝이 알맹이로 돼 있거든요. 조금 섞었고 상토 조금 섞고 거기다가 이제 뭐 계란 껍데기 말린 거는 뭐 거의 있으니까 거기다가 우리 맨날 화초맘들이 가장 즐겨 쓰는 계피가루 조금 섞었습니다. 그 외에는 별로 달리 섞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막 산흙이라 이런 뭐 부엽토 같은 것도 막 섞여 있고 그런데요. 요 조금 물 빠짐 뭐 배수는 뭐 항상 뭐 배수 모든 화초의 배수가 기본이지만은 그래서 제가 화분 밑에다가 난석을 좀 깔았습니다. 이 정도로 들어갈 폭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의 화분으로 옮겨줄 거고요. 농장에서는 물론 뭐 거의 환경이 좋기 때문에 많은 상토를 많이 써서 해도 큰 문제가 없지만은 저희는 농장하고 다르잖아요. 베란다나 또뭐 노지에서 키우다 보면 완전 상토로 쓰면 화초들이 또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배수에 기본을 두고 분갈이나 또 아니면 심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얘 아이도 화분 뿌리가 꽉차 있습니다. 지금 얘들이 뿌리가 굉장히 뿌리 활동이 왕성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초가을쯤 영상에 보면 얘들이 뿌리 완전히 엉켜 있는 뿌리 보여드리는 영상이 있을 거예요. 노지로 옮겨주면서 제가 그 영상을 찍었었는데요. 이 아이도 지금 농장에서 키우면서 뿌리가 꽉차 있는 것 같습니다. 뿌리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꺼내고요. 굉장히 꽉차 있습니다. 벌써 보이죠? 이렇게 화분 모양대로 이렇게 뿌리가 꽉차 있습니다. 뿌리가 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 아이도. 보세요. 여기가 다 뿌리로 이렇게 모양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밑으로 갈데 없으니까 지금 뿌리가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만큼 올라가 있습니다. 이 뿌리를 조금만 풀어주고, 겨울방 분갈이라 아무래도 뿌리를 너무 건드리는 것보다는 조금 정리해주고 풀어준다는 의미로만 하고 심어줄게요. 이렇게 아래쪽에 뿌리를 풀어주는 정도로 하고, 조금 사이즈가 조금 더큰 분이기 때문에 흙을 채워주면 자연스럽게 뿌리가 흙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심어주겠습니다. 정말 여기 상토 많죠. 근데 제흙 이렇게 색깔을 보면 완전히 흙이 다르잖아요. 농장에서는 빨리빨리 키워서 팔아야 되잖아요. 12호분에서 15호분으로 이렇게 분업을 했는데요. 그래도 이 아이한테 왠지 집이 커 보이진 않죠. 또 원래 이렇게 올겨울에는 이렇게 키우고 또 내년 초가 가을쯤에 또 분갈이를 한번 초가을에 분갈이 해주면 또그 영양을 먹고 또 꽃을 보여줄 수 있겠죠. 꽃이 요즘은 거의 뭐 겹으로 다 이제 계량이 돼서 나오니까 더 이쁜 것 같아요. 베란다 추위 걱정 안 하고 추위에 강한 아이라 뭐 키워봄직한 아이인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베란다에서 키워도 노지 월동도 하고 하니까 베란다에서 방그늘에서 키워지는 아이라 베란다에서 키워도 무난히 꽃도 엄청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키워볼 수 있는 방그늘 식물이라 햇빛만 보는 노지 월동 식물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진짜 햇빛 강하지 않으면 꽃을 못 보여주는 그런 노지 월동 식물들이 대부분인데 이 아이는 방그늘 식물에 속하는 아이라 베란다에서도 키워도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크리스마스 로즈 또 소개시켜드리고 분갈이하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요. 늘 식물들과 함께 행복한 생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